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버전의 DCT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예전에 제가 DCT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4개월 전쯤에 이런 식으로 DCT를 소개를 했었어요. 이쪽도 소개를 했었고 이때 소개했던 거는 유료 버전의 DCT이었고요. 오늘은 좀 쓸만한 무료 버전의 DCT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클립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블랙매직 로우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PMPCC 6K 프로로 촬영된 클립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닫고요. 여기에서 클립 말고요. 타임라인으로 변경시켜 주고요. 여기서 노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펙트 탭 열어서 여기에서 이 컬러라고 치면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떨궈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CST로 그냥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걸로 여기 이렇게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은 다빈치 화이트 캐머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인티메디엇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립으로 왔습니다. 노드 하나 만들고 또 적용시켜 줘야겠죠. 네, 이름은 CST로 또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풋은 다빈치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아웃풋은 렉709 그 다음에 렉709A로 저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클립 열어서 여기 클립 선택을 해주고 노드 하나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과 달리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쿨톤으로 가 있잖아요. 좀 노멀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클립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템포와 틴트를 조절을 해서 좀 노멀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닫고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틴트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다시 클립으로 가서 이 클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변경 안 해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서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DCTL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오늘 소개해 드릴 분석 도구인 DCTL을 적용을 시킬 건데요. 여기에 KH Checkers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에 있는 스킨 체커를 가지고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to red skin to yellow라고 나옵니다. 이 스킨이라고 yellow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벡터 스코프에서 스킨 인디게이터에 위치한 곳을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to red는요, 스킨 톤 인디게이터보다 조금 더 레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컬러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현되는 이 to yellow는 스킨 인디게이터보다 조금 더 노란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립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까 여기 노드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 노드에다가 스킨의 톤을 좀 조정을 할 텐데요, 이번에 컬러 슬라이스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해당 범위가 보여지죠.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Shift H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센터 값을 이동을 해서 최대한 스킨 톤이 많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hift H 눌러 나간 다음에 휴를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노란색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번 시켜줘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타임라인으로 간 다음에 이름을 안 적어줬네요. DCTL 이거를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클립으로 가서 확대를 해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많이 좀 붉은 톤이 많이 돌았죠. 이렇게 변경한 이후에는 보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클립도 한번 해볼까요? 쭉 클립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서요, DCTL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립으로 이동한 다음에 확대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드 하나 추가해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해줄 건데 그 다음에 이쪽을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죠. Shift H 눌러서 최대한 스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휴를 틀 수가 있겠죠. 지금 스킨톤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 기능을 살펴보는 거니까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런 옐로우 색깔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스킨톤 변경을 이 컬러 슬라이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아마 레드를 켜주면은 레드 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마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킨톤을 이런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컨트롤 해주고 싶으면 이 레드 쪽에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이런 부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컬러 슬라이스를 제가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이게 신기능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레드 스킨 옐로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휠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거를 가지고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컬러 슬라이스가 새로 나온 기능이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타임라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디지털 꺼주고 다시 클립, 그 다음에 확대해서요. 자, 지금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붉은 톤이 많이 돌았었죠. 이 컬러 슬라이스를 통해서 변경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정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테일의 스킨 체커 같은 경우에는 스킨 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스 컬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꺼주고 폴스 컬러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출에 따른 정보를 이렇게 컬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스탑 개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반 스탑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반 스탑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해주는 레인지는 이렇게만 표시를 해줘요. 클립으로 가서 예를 들면 여기 올려주면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아예 안 되고요. 다시 좀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표현이 되다가 더 어두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레인지 안에서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살짝 블러를 줄 수 있는 내부 옵션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드 만들고 블러를 적용시켜 봤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디시테일이 무료 버전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폴스 컬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분석 도구를 함께 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게 좀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다시 폴스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욕심 같아서는 좀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로 변경할 수 있게끔 좀 옵션을 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레이 카드가 있으면 이 미들 그레이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분석해주는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있는 디시테일을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료 버전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시테일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시테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는 제가 본문에 링크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